Better move, you might get knocked ou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이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녀석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고 할 일을 배워보실 분들한테 아주 좋지 않는 기회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크는 2011년식 다이나인데 다이나가 그 할리 기종에서 가장 그 경쾌하면서 빠르고 아주 그 경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 유저들은 다이나가 진정한 바이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의 그 소프트테일보다 좀 약간 아름다움이 살짝 빠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이나가 좀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는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 한데 이제 세월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그 순정 머플러를 해가지고 아주 사운드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맞는데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는 11년식인데 바로 6단 미션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CX 스피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6단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보라든가 뭐 트윈캐 뭐 5단에서 6단으로 드라이빙하는 감각이 좀 더 정숙하고 고속 주행에서 탁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보도 6단 미션을 끼면 상당히 좋은데 6단 미션이 순정 상태로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다이나의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런 바이크는 2인 시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혼자 타시려고 하면 이제 시트를 탈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주행하면 되겠는데 그 주행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심플하고 깔끔하고 운동 성능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주 그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앉아볼 텐데 이렇게 앉았었을 때 어떻습니까? 포지션도 편하고 시트 자세라든가 그 포워드가 아니라 이제 미들로 돼 있는데 아주 운동 성능을 위해서 아주 그냥 그 갖고 놀기 편한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포지션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도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숙하고 컨디션이 좋은지. 그다음에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4980km 딱 그냥 적당한 것 같습니다. 49. 예,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순정 머플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조용하고 아주 그 깔끔합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숙하고 엔진 컨디션이 좋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링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조용하죠. 그럼 끄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고 그 적인데 이 녀석을 더 와일드하게 변화를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뭐 머플러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기가 맞게끔 자기가 사운드 좋아하는 걸로 그 바꿔가지고 또 타고 다니시면 굉장히 또 와일드한 주행 감각과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주님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스피커가 달려있고 USB 잭을 꽂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보시면 빠바기가 달려있는데 빠바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띄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제 수정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랜 세월에 그 이게 다이노이징 그 적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모래가 튀가 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훌륭하게 복원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내가 이제 알아봐 가지고 뭐 복원을 하시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휠도 스포크 휠로 해가지고 상태라든가 물론 군데군데 녹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녹제거 같은 거는 이제 그 뭐 이제 콜라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컴파운드로 몬대가지고 이제 지워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연식에 딱 알맞는 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앞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좀 타시다가 그 저기 타이어를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타이어 트레드 정도는 한 40%나 30%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뒷타이어도 한번 보실까요? 뒷타이어도 보시면은 뒷타이어도 한 40%에서 딱 4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트레드는 잘 살아있는데 이제 주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산뜻한 마음으로 타이어 정도를 한번 가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다이나의 쇼바, 이게 다이나의 특징이죠. 여기에 달려 있으면 다 다이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이제 그 반대쪽은 안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 커팅 엔진이고 상태라든가 미션 프라이머라든가 이런 부분은 녹이라든가 그런 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딱 봤었을 때는 이거는 그 뭐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트러블이 전혀 없는 바이크처럼 보여요. 저는 이제 바이크들을 딱 보면 느낌을 나는데 말썽될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걸 구매해 가지고 타이어나 한번 그 저기 갈아주고 이 상태로 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이제 할리에 대해서 더 멋을 알고 하시면 약간의 뭐 이렇게 옵션으로 꾸며 가지고 만세핸들을 달든지 아니면 내가 이대로 타고 다니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아름다운 컬러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그 꼭 적토마 같은 느낌을 좀 내주네요. 좀 이제 굉장히 여성스러운 컬러기도 한데 굉장히 또 화려한 컬러기도 합니다.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바이크의 금액은 1150만원입니다. 1150만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883도 요즘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좀 훌쩍 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2011년식에 이 할리를 사셔가지고 좀 오래 즐기다가 다시 내놓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니까 이렇게 한번 문의를 또 해보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주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나는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경쾌한 운동 성능에 위주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생각외로 잘 나가고 빠르고 경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150만원의 다이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할리 초보자들이 접근하시기는 아주 좋은 바이크가 또 다음에 더 좋은 매물과 또 저렴한 매물 그런 것들을 또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또 다음 이 시간까지 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스제이였습니다. 화이팅!